네, 안녕하세요. 그냥 수학하고 과학에 재능이 그냥 뛰어난 학생?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면에 다 뛰어나지는 않았고, 직과는 뛰어났는데 글 쓰는 재주, 그걸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데 좀 부족했는데, 대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데 빠지면서 예, 그런 것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예.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의 형질과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생물학이 생화학의 계통과 진화생물학의 계통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진화생물학을 하는 사람들만 뚝 떼서 보면 그 중에 인간과 영장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학과에 있고, 인간과 영장류를 제외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물학과에서 진화생물학자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는 분야를 좀 그 크게 볼 때 진화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을 사회과학적 문제, 뭐 인문학적 문제에 이제 대입시키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알려진 뭐 진화심리학자들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본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을 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뭐 본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온 어떤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의 유전과 문화의 유전, 사회적 학습의 유전이 서로 이제 상호 어떤 작용을 한다.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간의 행위와 형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공진화론의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화적으로 규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협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죠. 예. 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선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 나눠주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네, 그래서 성악보다는 성선에 가까운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이제 문화적 규범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은 기본적으로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큰 단위에서 협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 저의 단순한 대답은 문화적 규범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인류 진화사와 다른 동물과의 비교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규범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